돈이 많이 주고 반찬도 주고 밥까지 주는데 9,000원짜리에서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부대찌개 먹으러 왔어요. 같이 먹으러 볼까요? 네, 주문할게요. 네, 부대찌개 두 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기? 잘하시네요. 10년 살아봤으니 뭐 이런 것도. 근데 이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부산에 원래 냅킨 안 넣고 그냥 테이블에만 넣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쓰는 것 같아요.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해요. 처음에 부대찌개 뭐냐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이상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먹어보니까 뭔가 이제 마음이 열었어요. 마음이 열었어요. 햄도 있고 소시지도 있고 그리고 치즈 있으니까 이제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먹어보는 것 같아요. 학원 옆에 부대찌개 맛있는 데 있어서 맨날 먹으러 가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삼겹살도 넣었네요. 많이 넣었네. 좋아. 그래가지고 셀프도 이용하시네. 반찬도 셀프예요? 네. 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식 같은 거? 정식 되게 처음에 많이 신기했어요. 왜냐면 반찬 이거저거 되게 많아서 되게 많이 좋았어요. 부대찌개 같은 거는 양이 많이 주고 반찬도 주고 밥까지 주는데 9,000원짜리에서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작은 가격에서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죠. 한국에 제 앞에서 요리하잖아요. 삼겹살이나 부대찌개나 앞에 요리하는 게 처음이라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프레시한 느낌? 다 볼 수 있는 그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거는 원래 물이 바로 주문해야 돼요. 아니면 무료로 먹고 싶으면 이제 싱크대 나오는 물 마실 수 있거든요. 뭔가 먹을 때 서비스 이거저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그냥 음식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 추가적으로 뭐 반찬, 물 이런 거 있어서 좋아요. 국물 요리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이거 식당에서 원래 이런 거 주문하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냥 파스타도 많이 먹고 피자도 많이 먹고 마늘 같은 것도 넣어요? 마늘에 많이 먹어요. 스페인에 원래 마늘 많이 먹는 나라. 근데 다른 유럽 나라 모르겠어요. 한국도 마늘 진짜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비슷하고 생각해서 왜냐면 마늘 이런 거 많이 먹어서 마늘 나라 부를까? 아마 이거 좀 잘라야 되겠네. 삼겹살 너무 커서 가위도 진짜 잘 쓰고 안 어색해요? 처음에 어색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10년 살아보니 이런 거 다 뭐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매운 거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 힘들었어. 옛날에 그냥 가장 낮은 매운 맛이도 힘들었었어요. 저기요? 네. 앞치마 두 개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라면 사리는요? 라면 가져올까요? 셀프니까. 맛있다. 그리고 이런 거 되게 매울 때가 시원해지니까 같이 먹는 게 되게 좋다. 완벽. 스페인에서도 햄 많이 먹어요? 스페인 같은 거 안 먹어요. 이제 우리 하몬 다른 햄들이 있는데 조금 빨라요.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먹었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가끔씩 그냥 요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먹어요. 진짜로. 네, 혼자로 1인분 또 먹는 느낌이야. 아, 그래서 한국에 살면 살 시일밖에 없잖아요. 독일이다. 그렇게 먹는 거 누가 알려줬어? 친구들, 옛날에 대학교 친구들. 이렇게 하면 자리가 많이 필요 없고 쓰레기 정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되게 한국 느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PC방에서 라면 먹는 게 더 기분이 달라요. PC방 느낌의 라면. 그거도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 부대찌개 맛이 나오니까 되게 맛있어요. 많이 먹었어요.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고 동영상도 좋아했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